왜 뭐 그러냐면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오늘 쪽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의 주식 분할 이후에 첫 거래일이죠.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우 30 종목 지수 편입 등 세일즈포스라든지 하웨이 그 뭐냐 그 뭐, 갑자기, 허니웰이라든지 뭐 암젠 한의월 암제, 이런 애들의 이제 첫 거래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률까지 높아지는지 여부가 관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현지 시각으로 아침 9시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발언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경기 전망과 연준의 새로운 뭐 패러다임에 관련된 통화 정책의 패러다임에 관련된 뭐 그걸 주제로 한 발언이 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린스펀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연준 의장이 한게 평균 물가 연동 뭐라고 그렇죠. 해야 근데 되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이다. 연준이 뭐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곡해를 하는데요. 2.4%까지 현재 물가 목표치는 더 올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일간이랑. 봐야 되는 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보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정 기간 완만하게 올라갈 경우에, 아, 이거 확확 올라가는 게그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갈 경우에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을 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지, 목표 주가는 목표 그거는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이후에 그 카플란 연준 총재가 그 얘기를 합니다. 2.25에서 2.5%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아, 거기서 나온 얘기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장 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저 금리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뭐 하면서 연준이 막 유동성 엄청나게 풀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을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씩 지금 1.3% 핵심 PCE 디플레이트가 전년 대비 1.3%인데, 이게 1.3, 뭐 1.35, 1.4 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서 뭐 2.1, 2.2 뭐 이렇게 올라가주면, 점진적인 상승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선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리를 조절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지가 않아요. 항상 그래왔죠. 왜 그러냐면 그 상품 가격들 뭐 급등하게 되면 뭐 그 급등하고 근육 막 급락하고 막 올라가잖아요. 위아래 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율의 변동성도 어느 순간 갑자기 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한 2.5% 튀어버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큰일 나죠. 그렇게 돼버리면 연준은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정의수를 또 그래서 전제 준다는 조건은 얘기다. 다루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래서 첫날은 처음에는 좀 문제를 좀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그와 관련된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그또 정의를 내리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익요구들이 높아진 시장, 그다음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이거를 지탱하게 만들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본다라면, 오늘 또 이제 워렌 버핏의 발표가 주말에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워렌 버핏이 일단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뜻은 경기가 좋으니까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일단은 좀 매력이 생겼다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근데 이제 모양이죠. 그게 이제 12개월 동안 조금씩 산 거라서 영향이 크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 준비디오 실적 발표가 있죠. 언택트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제 얘네들이 실적 발표가 하는데 뭐 완만하게 좀잘 나오면 좋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해주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준비디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시가총액이 작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가이던스가, 기업들은 좀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가총액이 작았기 때문에 얘네들의 회사들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그냥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시작 가이던스 상회했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올라왔었고, 이 흐름이 좀 지속되는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베스트바이라든지 뭐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뭐 언택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향후 전망과 관련돼서 이게 영원하진 않다, 이런 언급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는지 여부도 관건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 자체의 변화는 좀 커질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늘 변동성을 좀 키우긴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친 오호장 들어서면서 차익 리퀴드는 높아졌다. 그게 하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 흐름이 오늘 미국 시장에 애플과 테슬라 그다음에 다우 30 종목 편입 종목들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이거에 또 관건이고 원래 이거를 또 제어해주고 좋게 해주려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좀 좋게 얘기해주면 지수는 또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 흐름을 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것보다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에 의해서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화가 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채권 시장도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네, 그렇죠. 많이 들어요. 채권 시장 예. 그다음에 달러. 달러 같은 경우야 뭐 엔화 강세 때문에 아베 때문에 이제 그 달러가 약세를 보인 거라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죠. 네, 환율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